코비드-19에 걸리면 일반 감기 치료제로는 심각한 증세와 입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치료가 제공됩니다. 이제 만 12세 이상은 항바이러스 알약 또는 항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치료는 백신 접종의 대체제가 아니며 발병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하여야 제일 효과적입니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Bank of Hope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국제선 여객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화물 사업 호조가 이어져 2022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4%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1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8,8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으며 1분기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20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해외 각국의 입국 제한 완화로 인해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각 노선 운행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미주 지역 노선은 LA 노선을 증편하는 등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편의의 증진과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값을 포함해 국제 유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뉴저지주에 셀프 주유하면 할인해주는 주유소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3일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인 Fuel Your Way NJ에 동참하는 주유소 75곳이 셀프 주유 시 갤런당 15에서 20센트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였으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도 6곳이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으며 주유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셀프 주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의 휘발유 값은 연일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가 4개월 연속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월 소매 판매가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제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 결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밀당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과 스팸 문자를 지적하며 트위터 측이 허위 계정 비율 5%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는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계정의 최소 20%가 가짜 계정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머스크의 이러한 밀당은 인수 금액을 놓고 마지막까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스위스의 식품 대기업 네슬레가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분유 대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배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슬레는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의 거버 굿 스타트 익스텐시브 HA 분말 유아용 조제 분유와 스위스의 알파미노의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제품 모두 즉각적 수요 충족을 위해 배송을 늘리고 항공편으로 이동시켰다며 이외에도 소매업체와 병원, 온라인을 위한 제품 가용성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 화물 운송 및 영양 위험이 있는 저소득 계층의 여성, 유아 및 5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WIC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